작품 극장가, 베스트셀러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스릴러 영화 7년의 밤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살인자가 된 남자와 딸을 잃고 복수를 계획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렸다고 하는데요. 원작만큼 기대되는 영화 7년의 밤, 지금 만나보시죠. 영화는 안개가 짙게 깔린 날 세령마을 댐 관리팀장으로 부임을 앞둔 최현수가 갑자기 뛰어나온 여자아이를 쳐 교통사고로 낸 후 호수에 아이를 유기하면서 시작됩니다. 실종됐다는 애 있잖아요. 아, 세령이요? 아이의 실종으로 마을은 발칵 뒤집히고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딸을 보고 분노하는 아이 아버지 오영재. 그는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라고 판단. 직접 범인을 잡기 위해 증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어떤 놈이 그랬는지 찾아서 똑같이 갚아줘야지! 한순간의 실수로 살인자가 된 남자. 그리고 딸을 잃고 지독한 복수를 꿈꾸는 남자. 과연 이들의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은 어떤 결말을 가져오게 될까요? 영화 7년의 밤은 대한민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 류승룡 씨와 장동건 씨가 처음으로 같이 한 작품이기에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르 불문 매 작품마다 뛰어난 연기력으로 관객들에게 뜨거운 지지를 받아온 배우 장동건 씨. 그가 이번엔 딸을 잃고 광기 어린 복수를 계획하는 오영재로 변신. 연기 인생 25년 만에 악역을 맡아 화제가 됐습니다. 사실 하면서 이 오영재라는 사람이 이제 원작에서는 그 사이코패스로 되어 있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의 심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사이코패스라는 것에 좀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영화들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좀 전형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좀 더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들을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면서 감독님이랑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어떤 작품 할 때보다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도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카메라 앞에서 연기도 여러 가지로 해보고 하는 작업들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사실 그냥 한 개인의 그 배우 개인으로서는 정말 여한이 없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어떤 좀 관객 여러분들에게도 좀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극적인 감정 변화는 물론 악인의 모습 그리고 광기 어린 캐릭터까지 다양하게 소화하면서 연기 폭을 넓힌 장동건 씨. 그는 극중 캐릭터를 위해 머리를 밀고 나이가 들어 보이도록 분장을 하는 등 극단적인 비주얼 변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감독님이 갑자기 저 머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셔서 처음엔 좀 농담하시는 줄 알고 제안을 뭘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걸 이제 테스트를 하는 날 하면서까지도 사실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완성되고 난 것을 보니까 뭔가 제가 그 저 같지 않은 그 낯선 느낌이 비로소 딱 들더라고요. 그 인물이 된 것 같은. 네, 그래서 감독님이 그때 해주신 말씀이 굉장히 또 기억에 남는데 그 동건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가면을 쓰면 훨씬 그 연기하기가 더 편해지는 스타일인 것 같다. 근데 그 외에 그 사람들이 내성적인 사람들도 탈 같은 거 쓰고 있으면 막 까불기도 할 수 있고 편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그때 감독님과 이렇게 그 관계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저를 몇 번 보시고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내시고 그런 시도를 하시는 걸 보고 아, 이 감독님이 하시는 건 무조건 믿고 따라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사실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다양한 영화를 통해 명품 연기를 선보여온 류승룡 씨가 이번엔 우발적인 사고로 살인자가 돼버린 최연수 역을 맡아 처절한 부성애를 폭발적인 연기력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자가 느끼는 죄책감과 두려움 속 적절한 부성애 등 복합적인 심리를 생생하게 표현해냈다고 하네요.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또 모든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그래서 인간의 심연, 그리고 본성, 심리, 두려움, 공포, 처절함 이런 것들 복합적인 그런 심리 상태를 표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전작의 저기 원작에 워낙 잘 표현이 되어 있고 현장에서는 이제 영화에서는 감독님하고 그 대화를 굉장히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섬세한 연기력으로 대중에게 인정받는 배우 고경표 씨가 하루아침에 살인자의 아들이 된 서원 역을 맡았는데요. 그동안 쌓은 탄탄한 연기 내공으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비운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그려냈다고 합니다. 어리지만 좀 날카롭고 반항기가 있지만 조금 그리움 같은 게 묻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이제 저는 굉장히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는 편인데 제가 과거에 이제 머리를 삭발하고 찍었던 화보가 있는데 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중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감독님을 설득시켜드리기 위해서 꼭 이 사진만은 감독님이 먼저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머리에 있는 이제 그 흉터는 서원이가 살아온 그 인생을 조금이나 대변할 수 있는 그래서 일부러 팠거든요. 저거는 저것도 약간 디테일이라고 하죠. 디테일이죠. 잠수부 활동을 또 하기 때문에. 그때 생길 수 있는 미숙함에서 생긴 상처들. 상처. 네. 그리고 다이어트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데뷔하고 나서 가장 살을 많이 뺀. 저때 그러면 그 전작을 끝내고 이 작품을 위해서 몇 킬로 정도 갔냐고요? 저때 한 15킬로, 16킬로 정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진짜. 7년의 밤을 통해 인생 캐릭터를 만난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의 열연과 강렬한 연기 변신. 관객들이 이 영화를 주목하는 또 하나의 이유일 텐데요. 과연 이들의 환상적인 연기력이 영화 속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순간의 우발적 살인으로 모든 걸 잃게 된 남자와 그로 인해 딸을 잃고 복수를 계획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7년의 밤. 올봄 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